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급하게 찬양을 터뜨려 버립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단지 하나님을 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는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절에 가보면 자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자랑하는 것, 이것은 찬양보다 좀 더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어머님, 아버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다가 부모님 앞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칭송을 드릴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모님의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면 이 자녀가 그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셨다. 여전히 나의 부모님은 나의 가장 최고의 후원자이시다.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이렇게 잘하게 해주셨다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정말 부모님을 존경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어떤 비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정말 뛰어나시다. 네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변호하고 또한 부모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에 나타난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하지 않았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습니다. 찬양하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자신의 신변에 분명히 위협이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한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신지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여기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자랑하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아마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최고의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세라고 공개적으로 선전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선전합니다.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인간의 언어가 있었다면 그 언어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더 크게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최고의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세 공개적으로 선전합니다. 공익광고를 보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선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공익광고입니다.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개역 한글에는 선전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에서는 선포라고 나타납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도 하나님을 함께 높이자, 그분의 이름을 선전하자,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시편 34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삶을 통하여서, 온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우리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제는 34편 1절 위에 있습니다. 우리 표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언제나 그 시가서, 뭐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러한 시가서는 역사서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34편의 내용은 역사서의 어떤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윗이 그때 당시의 감정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시로 쓴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여기에는 아기스라고 나옵니다. 아기스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표제에서 읽었던 아비멜렉입니다. 블레셋 왕들의 왕호가 바로 아비멜렉, 아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대통령, 왕 이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어쨌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아기스는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아기스, 이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얼마나 용맹스럽고 또한 패기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스는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 차기에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인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앞으로 온 것이에요. 자기 앞에 와서 미친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짝을 박박 긁으며 미친 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미친 척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차기 왕이 될 인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아기스 아비멜렉 왕에게 일러 바쳤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왕 앞에 쫓겨날 정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샅샅이 다윗을 찾으려고 뒤졌는지, 얼마나 많은 자신의 군대의 용사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찾아오게 하였는지 다윗이 블레셋까지 쫓겨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블레셋까지 쫓겨납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왕을 시키시고 이러한 고생을,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원망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삶 가운데 자신이 들어갔고, 또한 그 삶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할 만한 삶이고 위치였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일어난 상황들은 항상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또한 블레셋과의 그러한 전투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늘 위기와 이러한 위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왔을 때에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나 보다, 또한 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또한 사울에게 쫓겨나서 여기까지 왔나 보다 많은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나는 것에만 다윗이 집중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미친 척 한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냥 대문이나 긁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냥 그런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습관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급한 상황, 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인격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차기 왕이었거든요. 아기스 왕과 함께 협상을 하며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싸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한 50% 정도 펀치를 날리면 나는 70%의 펀치를 날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싸웁니다. 언제나 자기의 신변을 변호하고 또한 자신의 주장을 근거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습관적으로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삶의 인격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면 영락없이 그 모습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다윗도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 가기 전에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리는데 거기에서 배고파서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칼을 하나 취하는데 그 칼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자기에게도 무기가 있었어요. 그 장수가 쓰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이 늘 하던 습관대로 자신의 인격이 된 그 모습대로 나아갔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미친 척 한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 저 뭐 하는가? 저 미쳤네. 저 사람 저렇게 미친 줄 우리가 몰랐었는데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로는 미친 척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6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나오고 6절에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라는 뜻은 처량한 자입니다. 비참한 자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여기에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습,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한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그의 육체만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육체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단지 자신의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아지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영혼까지도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육체만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10절 서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있을까요? 사자는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잇감을 찾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 중에서도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인 이 사자가 먹잇감을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젊은 사자는 그 먹잇감을 놓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동물을 비유적으로 자신과 비교를 하며 이 동물이 굶주릴지라도 나는 굶주리는 법이 없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이 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삼성의 이건희는 굶주릴지라도 또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명민한 사람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한 것은 자신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핍절한 영혼이 살아났었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지만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면의 온갖 갈등과 스트레스, 끝없는 불안과 공포, 이러한 것 가운데서 혹시 헤매고 계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개선해 주십니다. 또한 그 상황을 대면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육체와 나의 경제적인 부분과 또한 나의 가정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든 부분들이 부족해지고 연약해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문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이 핍절하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여전히 공포 가운데 떨고 있다면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핍절한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고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삶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한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시편 34편을